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버셜 웨이 타로 기초 강의를 맡은 강사 김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타로의 첫 걸음을 이제 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왕초보, 생초보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에 맞춰서 구성을 했고, 그첫 번째 과정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과정에서의 타로의 기본 이해와 키워드 중심의 강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뭐 질문에 답을 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전 훈련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다음 과정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타로를 정말 처음 접하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기존의 타로를 독학을 하셨거나 조금 어디서 배웠다 그래서 좀 이미 입문을 했다 타로 좀 상담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셨던 분들에게도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저희는 타로 카드를 정방향, 역방향을 다 강의를 합니다. 정방향만 배우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 정방향만 보는 것보다 역방향의 카드를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방향만 배웠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 강의는 대단한 도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타로의 어떤 상담사들의 실력이라든 것은 각각 그 개인 상담사의 경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로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다든지, 뭐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관한 질문을 많이 몇 년간 해봤다. 나는 연애점 위주로 몇년 해봤다. 이렇게 각각의 그 상담사들의 경험의 차이와 주로 만난 고객의 차이 때문에 어떤 카드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더 풍부하게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를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신화적인 배경 스토리를 함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의 상징과 카드의 인물이 신화적인 어떤 인물 속에서 가지고 와서, 원형이라는 개념 있죠? 원형이라고 하는 흔히 어떤 카드의 원형이 신화에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신화의 본래 모델이 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화를 설명을 드리는데 카드는 외우거나 어떤 특정한 단어를 그 키워드를 암기식으로 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암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자꾸 카드를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한장한 장의 느낌을 자꾸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느덧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전달돼 왔을 때그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지 않은 다양한 키워드, 내가 배우지 않은 키워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라고 하는 타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처음에 타로 카드를 이제 막 배워야 되기는 배워야 되는데, 유니버셜 웨이트 이름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카드가, 아,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이름의 카드구나. 이걸 좀부터 이제 아셔야 될것 같고요. 카드가 종류가 많습니다. 수천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현대적인 모던 카드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유니버셜 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또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좀 너무 흔하고 남들 다 하는 카드를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기본적으로 배워두시면 이 비슷한 웨이트 계열의 엄청나게 많은 다른 카드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실 때 기초가 되어 있으시면 약간의 그림이 다른 카드는 사셔서 그냥 독학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바로 그날 사자마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웨이트를 좀 기본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카드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로 카드가 어떤 것인가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이제 역사라든지 이런 거좀 살펴보고 들어갈 텐데
그 어떤 타로의 어떤 유래, 뭐 역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좀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타로 카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1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유럽 일부 지역에서 이게 또 게임의 도구로 사용됐다가 또 이게 나중에 이제 게임으로 시작해서 점술로도 쓰고, 그리고 타로 카드를 과거에는 손으로 수작업을 하나하나 그렸기 때문에 보급이 빨리 될 수도 없었고, 뭐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대중화된 것은 아무래도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어떤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렇게 됐을 거고요. 뭐 최초의 타로 카드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스포르자로 알려진 카드가 최초의 카드고, 우리가 이제 고전 카드, 클래식 카드 대표적인 게 마르세유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현대적인 모던 카드의 대표적인 건데,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웨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웨이트 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황금 새벽회를 창단해서 이 단체가 어떤 이 타로 카드의 변천이나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카드가 마법이나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아, 웨이트가 사람 이름이구나, 이름을 따서 유니버셜 웨이트라고 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교재나 책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전그 전에 나온 게 라이더 웨이트예요. 그래서 모던 타로의 대표적인 걸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기획을 했고요. 화가인 파멜라 콜만 스미스가 그렸어요. 그래서 기존 클래식 카드 디자인에다가 좀 정교하게, 그리고 이제 기존 클래식 카드에는 이 마이너 카드의 인물이나 이게 없었는데 거기다 인물하고 장면을 넣어서 좀더 상징성을 부각해서 이제 해석을 쉽게 하게 만든 거죠. 그럼 고전 타로 마르세유 카드가 이 카드예요. 앞에 보시는 이 카드가 마르세유 카드고, 이 카드가 이제 이렇게 현대적인 카드로 변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더 웨이트에서 다시 변화한 게 유니버셜 웨이트예요. 이거는 메리 헨슨 로버츠가 라이더 웨이트 타로에다가 좀더 예쁘고 아름답게 채색을 한 카드고, 상징성 그대로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타로라서, 그냥 라이더 웨이트 카드는 잘안 써요. 그냥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고, 저희가 수업에서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은 전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타로 카드가 이게 이제 손님 중에서 앉아서 점을 보면서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점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맞나요?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타로가 미래를 보여주느냐 하는 거. 뭐 신기해 하면서도 약간 의심하면서도 물어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점입니다, 타로 카드는. 자, 현대에 와서는 타로를 심리적인 도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석사까지 하고 이런 분들, 심리학 심지어는 교수, 강의하는 분들조차도 타로 카드를 배웁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심리학적 도구로 쓴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점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그냥 내면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술의 도구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써야 되겠죠. 그 점은 서양, 이제 뭐 동양의 점 많잖아요. 육효점도 있고, 무슨 점도 있고, 뭐, 주역점도 있고. 그럼 서양의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어떤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점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과 연관된 유사한 카드가 뽑혀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재 상황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쭉 읽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쭉 읽은 다음에 어떤 추론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모든 점은 마지막 순간에는 추론의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점을 치는 행위이고, 타로 카드는 분명히 점인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타로를 빨리 읽힐 수 있나 하는 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타로를 대하는 태도를 여기다 굳이 적어 놓은 것은
타로를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경험상 보니까 사주명리를 오래 하시고 타로를 그렇게 그닥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현업에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주는 봐도 타로를 자기가 직접 하면서도 나는 타로를 내가 하고 있지만 난 타로 안 믿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현장에서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점을 치고 상대한테 돈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정작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왜 성공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자신이 교주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로 카드를 쓰는 사람은 이것을 더구나 직업으로 하는 분은 스스로 타로 카드가 점의 도구이면서 잘 맞는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얘가 말을 들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간간이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 실제 저는 타로 카드 점을 봐요. 많이 활용하고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제 에너지 상태만 그리고 질문에 몰입만 잘한다면 저는 타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답을 다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을 놓칠 뿐입니다. 그래서 좀그 마음을 딱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하면 하지만 난 이건 안 믿어. 그리고 절대로 자기 건안 보고. 물론 개인이 자기가 자기 거볼 때는 약간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모든 점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와 다르게 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진짜 내가 타로를 사랑하고 타로점이 참 정확하다고 믿음을 갖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로서 그냥 쓰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럼 자, 이 어떻게 하면 타로를 빨리 익힐 수 있나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래서 속성 과정이라든지 뭐 하여튼 한국 사람처럼 속성 과정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단기 속성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 배우고 뭐 이벤트 나갔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안 배우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 분은 이제 직관이 발달하면 그럴 수 있고 뭐한한번두번 잠깐 키워드만 쭉 배우고 나가서 썼는데 그냥 저는 뭐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좀꼭뭐좀 차분차분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타로를 빨리 익힐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림을 자주 들여다보고 자꾸 그림 감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한 거를 외우지 마시고, 막, 그리고 타로 수업할 때 있죠? 타로를 안 가져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녹음하는 거 정신없고, 그냥 딱그 수업을 시작하면 타로는 안 가져오고, 그냥 바로 연필 두고 필기를 준비하시거나, 타로를 가지고 와도 타로 카드는 안 보고 교재만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빨리 익히실 수 없어요. 타로를 보셔야 돼요. 타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인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추상화가 아니고 막 기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가 모든 걸다 얘기를 해줘서 처음 배울 때 카드의 그림 하나하나. 이거를 마치 내가 맹인에게 맹인을 앉혀놓고 타로 카드 한 장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묘사할 정도까지의 구체적인 그 상세한 묘사, 그리고 살피고 관찰력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넘어가고 키워드 외우고 하니까 타로를 3년 했는데 뭐 무슨 카드에 구퉁이에 뭐 나무 색으로 있는 거 그런 거막 처음 본다는 분도 있어요. 어머, 언제 이 나무가 있었지? 막 이러세요. 근데 가끔은 그 나무 색으로가 3이라는 숫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면 우선 카드 그림을 좀 섬세하게 잘 살피시라. 거기에는 아주 세세한 상징까지 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표정이 어떤지 그 미묘한 눈 뜨고 있는 카드도 있고 눈 감고 있는 카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있고 또 우리 관상학적으로 보면 유난히 골격만 강조한 카드 있어요. 살은 없고 그리고 좀 살이 많은 카드가 있고 막 피부색도 다 달라. 조금 하얗고 유난히 하얗고 살짝 거무스름하고 이게 전부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연관성 있는 카드가 뽑혀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하시다 보면 재밌는 게그 카드 생긴 대로 뽑아요. 이쁜 카드 뽑는 친구들은 대체로 예뻐요. 가끔 예외에 있기는 해요. 성격만 닮아갖고 나올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래요. 이렇게 카드가 딱 봤을 때참 잘생기고 멋있다 그러면 좀 외모가 좀 괜찮은
사람이 그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관찰하시라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를 많이 배우셨는데 계속 수업은 들어도 입이 안 트여. 그래갖고 상담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그 다른 사람 있죠? 줄 서서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주 취미생활처럼 보러 다니시라는 거. 다른 사람이 카드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연결하는지를 보는 것도 엄청 좋은 공부가 됩니다. 줄 서는 된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머 이제 타로 나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직관력이 없어서 해도 안될 거라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직관력에 대한 이야기. 자, 물론 직관력이 뛰어나면은 이게 그림이다 보니 그냥 안 배우고도 읽을 수 있고 뭐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던 직관력도 생겨요. 계속 그걸 몰입하고 거기 에너지를 쏟으면. 근데 다만 이제 단지 중요한 거는 좀 몰입은 하셔야 되죠. 제가 타로 공부할 때뭐그 고3 때도 안 했는데 처음에 할때뭐 1시 새벽 1~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속에서도 계속 타로를 공부하고 있고 꿈에서 타로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약간 그 정도의 좀 몰입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신에 사주 명리나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빨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몇달 집중적으로 한번 그 완전히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관이 좀 나는 둔하다 이래도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카드 그림이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로 상담사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상담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런 쪽그 일반 심리 상담이 아닌 역술에 관련된 상담 쪽은 좀 사실은 기괴한 그런 그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듣지도 못한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는다든지 좀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어떤 가치관에 충돌하는 고객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도 만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실제 사례인데 형광등이 보통 6개월이면 고장이 나는데 자기 거실 형광등이 1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고 정말 그거 질문하러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제 막 불륜이라든지 이런 거막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적응을 못 하셔서 예, 손님 가고 나면은 손님한테 그냥 설명은 하지만 예, 돌아서서 이제 뭐 이렇게 왜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막 심하게 이렇게 욕하고 이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막 되지도 않는 남자한테 막 집착을 해가지고 매일 매일 타로 보러 와요. 그러니까는 너무 한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착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욕을 하죠. 근데 사실 그분이 집착을 안 버려야 여러분이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사는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여러분의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걸로 분별하지 마시라. 그리고 너무 그것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간혹 학생들 왔을 때는 좀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성인이라면 각자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 상담 내담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 오래 못 하시거든요. 너무나 그 이상한 기괴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무심하게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상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시성 원리 말씀드렸죠?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이 심리학자인 융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비인과적인 연결 원리로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서로 정보 전달 없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동시성 현상이 가능한 거는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무의식을 통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더잘 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직관력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여러분이 에너지를 좀 맑게 유지할수록 잘볼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도 좋겠죠. 필요하겠지만 그 타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으시고요.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런 감, 촉 또는 그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예, 대단히 이제 뛰어난 감각으로 어떤 그런 걸 보게 되고, 머리로 알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배우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라든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맑게 하는 나름 개인적인 방법들 통해서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그 기초 수업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처음에 기본 그 키워드 배울 때는 좀 복습하시면서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복습 예습을 자꾸 하셔서 타로의 느낌을 자꾸 느끼실 수 있도록 타로를 좀 많이 만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초 과정 전체가 끝나면 그 실전 과정 들어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 친구, 가족, 뭐 동네 사람 붙잡고 그 실수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두려워하시면 절대 평생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계속 좀 경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강 그에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부터는 한장한 장의 키워드 나갈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